친구들은 월터에 대해 질문했고 그의 성공과 인기에 대해 들으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. 식구들이 그에 대해 크게 오해했다는 사실을 창피하게 느꼈을지는 몰라도 그런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은 적은 없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. 큰 조카 올라는 이제 10대 소녀가 되었다. 그 조카가 내년에 친구 브리짓과 함께 미국에 오고 싶다는 것이었다. 브리짓은 빨간 머리 오하라 집안이었다. 피티 이모와 월터 이모부와 함께 잠시 지내도 될까요? 올라가 물었다. 패를 끼치지는 않을 거라.